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한 브라질이 백신 접종률 증가에 힘입어 단계적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오랜 경제난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모처럼 일상생활을 되찾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거리에선 화려한 한복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에 시민들은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무대 위에선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리 국악과 함께 고운 춤 사회를 선보입니다. 브라질 한인 동포들이 한복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오랜 코로나 상황에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Muito bonita a cultura coreana. Eu gosto muito. Colorido, diferente. Fiquei impressionada. 이 타운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더 관광객도 늘고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화 행사와 아울러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인단체하고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사망자 수를 기록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브라질. 코로나 방역으로 봉쇄를 연장하면서 경제가 무너져 한때 브라질 실업률은 14.7%에 달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코로나 이후 현재 브라질에서 굶주림에 내몰린 사람들이 약 1,9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을 정도입니다. Eu trabalhei sete anos na Paulista já. Tava bom. A economia tava boa, tava funcionando. Quando veio a Covid, foi aquele susto, né? Aí eu acho que as pessoas começaram a segurar o dinheiro, Aí veio o lockdown. A gente não sai tanto, então a gente economiza mais nesse sentido. A gente fica mais em casa, a gente economiza no sentido geral. Não saio tanto, não gasto em desnecessário, são gastos mais necessários e obrigações apenas. 길어진 경제난에 브라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약 50%에 이르자 지역별로 단계적 봉쇄 완화에 나선 겁니다. 등교 수업과 상점 영업 재개 등 일상 복귀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ncomparável é depois da vacina as pessoas se sentem mais seguras, então a gente consegue vender na rua, consegue vender online, tá bem mais tranquilo, tá bem melhor. 많이 완화된 상태로 이제는 늦게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오전만 장사하던 그런 점심 장사만 하던 게 저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늘었고. 브라질 정부는 세계 최대의 삼바 축제인 리오 카니발을 내년 2월 말에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최근 입장권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이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